40대의 노처녀가 결혼을 할 남자가 생겼다고 해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묻습니다. 선생님, 남친이 생겼는데 오래간만에 결혼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한테 차라도 한잔탁 놓고, 옛날에는 정한숙하지요. 요새는 차라도 한잔 놓고, 차가 뭐 없으면 커피 한잔 놓으면 돼. 그죠? 커피 한잔 놓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지금 이런 김모라는 총각이 있는데, 이 총각하고 내가 결혼하면 어떻겠습니까? 백년해를하고 살겠습니까? 하고 물어라. 동전을 놓고 할배가 나오면 나는 플러스 할란다. 백이 나오면 마이너스를 할란다. 정하고 그래서 던져본다 이겁니다. 던져본다. 자, 이번엔 하나씩 던지겠습니다. 하나씩 하니까 처음에 뭡니까? 양. 할배는 두 번째 할배. 그다음에 뭡니까? 백 나왔다. 그죠? 요래만 갖고 오너라. A4 용지에 딱 해야 그림을 그려왔어요. 예. 이게 뭔지 몰라, 그 아가씨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풍지관계로 하겠습니다. 아래는 땅이고, 위에는 바람이네요. 풍지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천지빗개를 했죠. 이래, 천지빗개. 천지빗개 사가 이렇게 변하면, 이렇게 풍지관이 되죠. 풍지관이 됩니다. 이 사가 변해서 풍지관이 됐기 때문에 풍지관은 음이 하나씩 더 차고 올라왔죠. 음이 하나씩 차고 왔습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을 때 하늘이 아주 강건했습니다. 1살 때부터 6시까지 아주 힘이 대단히 넘치고 좋았는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이렇게 양이 음으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변합니다. 이래 30대까지 변하니까 이제 비색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는 모른데 이 하늘이라 하는 게 하늘이지만은 사내잖아, 사내. 그죠? 사내의 기운이거든. 하늘이는 강강강 아이가? 무조건 곡곡곡 하는 거 아이가? 어? 죽어도 곡하는 게 사내들의 속성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 하고 정치를 하려 하고. 그죠? 나가서 지가 원하는 뭘 하려고 자꾸 친구들 하고 도모해가면서 뭘일 만들어낸다 이거. 이게 이제 사내의 성질이거든. 성질인데 한 30이 되니까 이게 뭐라고? 천지비가 되죠. 이래 비가 되니까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비색한 기운을 느끼는데 이게 감지가 되면 좋은데 감지가 안 되면 어땠을까요? 감지가 안 되면 이게 차고 들어와도, 음이 차고 들어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있는데, 암이라는 것이 초기에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위에까지 와도 내가 모르면, 그죠? 이게 이제 위험이 되죠. 3기, 4기, 이런 것처럼, 지금은, 그래도 하늘과 땅이 3대 3으로 방상해 있다가, 지금 뭡니까? 내가 음역게 지는 거예요. 깔가먹히는 거예요. 그죠? 깔가먹힌다 하는 게요 풍자에 한번 봅시다. 풍자에 한 마리의 벌레네요. 그죠? 한 마리의 벌레가 와서 뭔지 모릅니다. 세월이라는 벌레인지 나이라는 벌레인지 정력이라는 벌레인지 고민이라는 벌레인지 이것이 모르는데 그것이 뇌를 깔가먹었다. 큰 기둥뿌리가 세개 있었는데 이게 지금 깔끔 먹히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풍지관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더 설명을 붙이면 풍했을 때 그냥 우리가 이게 바람이 아니고 그죠? 바람이 아니고 어떤 부드러운 바람 같으면 손순하겠죠. 순한 바람이겠죠. 그죠?
겨울에 막 폭풍 같은 살을 내는 생생 뼈를 소위 도려낼 듯이 부는 바람은 그죠? 아주 매서운 바람이 되겠죠. 매서운. 그죠?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단지 여러분들이 이 한자를 찾으면 단지 몇 가지 그림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골문, 그죠? 또는 뭐 금문, 또는 뭐죠? 전서, 또는 해서 이런 것을 그림화해놨는데 곧 단순한 그것만 보고 그 눈만 가지고 그 해석을 하니까 그죠? 내가 그 주장만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소리가 들으면 내가 뭐랄까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라. 지금 우리 저 시사주역 TV의 댓글들이 거의 그런 유예예요. 그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이 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다. 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 바다에 어부가 고기를 낚는 고기 똥 오줌만 있겠습니까? 미역이 품어내는 미역의 똥 오줌만 있겠습니까? 그죠? 고래가 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상어가 내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것만 하면 괜찮아. 뭐했습니까? 사람의 오물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 그죠? 이 지금 지구에서 뭘 합니까? 지구가 이렇게 기상 난동이 온도가 높아진 이유가 여러분 나도 들으면서 피 웃었는데 우리가 먹는 소고기 있죠? 소고기 돼지고기 있죠?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으려니까 소 키우고 돼지고기 키워야 될 거 아이가? 소, 돼지, 말 이런 짐승들이 뭡니까? 그 풀이나 또는 뭐지요? 사료 같은 걸 먹고 뭐가 한다고? 가스를 품어내야 될 거 아이가? 가스. 그죠? 우리 집에서 음식하면 가스가 날아가잖아. 그죠? 사람이 밥 먹고 술 먹고 가스를 내잖아. 이런 숫자보다도 소, 돼지, 말 이런 엄청난 숫자가 내는 이 가스가 지구의 이 열을 이렇게 증가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바다에는 안 들어오는 게 없어. 모든 게 다 들어와. 만 가지가 다 들어와. 그죠? 강과 바다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너무 많이 안 나가겠습니다. 댓글들이 하시는 분들이 자기 요거 하나 알고 있는 요 지식 가지고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거라. 한번 볼게요. 각골문만 한 사람은 금문을 인정 안 해. 금문을 한 사람 뭡니까? 각골 다른 거 인정 안 해.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 그죠? 영국서 갔다 온, 영국 다녀온 사람은 영국말이 본토라. 미국서 공부한 사람은 미국말이 본토라. 그래서, 그런 거 없어야 되는데, 이 주역에, 나중에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바람이 가지는 성질이, 글자가, 뜻이 수십 가지고, 그죠? 지금 요 땅이죠? 땅이 가지는 글자가 수십 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주장하지 마시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풍은 또 다른 말로, 나무라고 그럽니다. 나무. 나무도 밑에서 뿌리를, 땅 밑에서 뿌리를 가지고 올라가는 나무가 있고, 위로 솟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양버들처럼 위로 갔다가 밑으로 내리 솟는 나무도 있죠. 덩굴나무 같은 것도 그런 거 있죠. 그, 요런 거는 뭐였냐. 요, 보세요. 우리가 풍을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쓰면 음이 약하지요. 음이 약하고 양이 세지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세는 게 뭡니까? 내려오겠죠. 이렇게. 이런 거는 수양버들 종류입니다. 이렇게 내려온 게. 이거는 풍목이라 이랍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게 있습니다. 요런 거. 우리가 천둥 번개할 때 지인이죠. 요게 지인입니다.
주역은 이제 이런 것이 있어서 아 주역이 좀 어렵다. 너는 뭡니까? 풍하면 풍을 끄고 진흙하면 진흙을 끝나는데 그죠? 주역은 공부가 단계가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진흙하니까 밑에 뿌리가 탄탄하죠. 이렇게 물이 탄탄합니다. 이러면 끔이죠. 아무리 올라가도 이게 강하니까 이게 숙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소나무 같은 거 잣나무 같은 거 쫙쫙 뿌리 올라가잖아요. 그게 뭐죠? 밑에 뿌리가 토대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풍은 예, 나무다. 그럼 땅은 요 땅이죠. 곤이니까 땅. 땅은 역시 그대로 토야 하니까 토지요. 예. 그래서 목극 목하고 토하고가 있는 상황이죠. 목하고 토하고. 예, 그냥 재미삼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노처자가 노처녀를 해야 되겠네요. 노처 뭡니까? 까지 올라갔죠? 10, 20, 30, 40. 40대의 노처녀가 결혼을 할 남자가 생겼다고 해서 예,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묻습니다. 선생님, 예, 남친이 생겼는데 오래간만에 결혼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면 우리가 동전을 한번 던져본다고 합시다. 그럼 그 아가씨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아가씨에게 오늘 집에 가서 아버지 살아계시나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 네, 간만에 남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백년해로 하고 살겠습니까? 하고 물어봐라. 그럼 뭐 너가 아버지 같으면 네가 잘 된다 못 된다를 확실하게 얘기해 줄 거 아이가. 다른 사람 같으면 거래관계니까 거래관계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저런 말 할 수 있는데 엄마 아버지는 자식을 안 속이잖아. 그래서 아버지한테 차라도 한 잔 탁 놓고 옛날에는 정한숙하지요. 요새는 차라도 한 잔 놓고 차가 뭐 없으면 커피 한 잔 놓으면 돼. 그죠? 커피 한 잔 놓고 예, 아버지요. 지금 이런 김모라는 총각이 있는데 이 총각하고 내가 결혼하면 어떻겠습니까? 백년해를 하고 살겠습니까? 하고 물어라.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죠. 동전을 놓고 할배가 나오면 나는 플러스 할란다. 백이 나오면 마이너스를 할란다 정하고 그래서 던져본다 이겁니다. 던져본다. 자, 요거는 이번에는 하나씩 던지겠습니다. 하나씩 하니까 처음에 뭡니까? 양. 할배는 두 번째 할배. 그 다음에 뭡니까? 백 나왔다. 그죠? 요래만 갖고 오느라. 요래만 갖고 오느라. 위에다가 번호 1, 2, 3, 4 붙여줬고, 위에서 그건 쪼르르라 밑에 가면 잊어버릴 수 있겠네. 위에서부터 누르면 요리 된다. 가져왔어요. A4 용지에 딱 그림을 그려왔어요. 예. 이게 뭔지 몰라, 그 아가씨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남자는 니보다가 나이가 많네. 50, 60, 니는 40, 30, 20, 10이니까 니는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니보다 나이가 많네. 예, 나이가 많습니다. 한 10살 많다 합니다. 이런 게. 그래, 잘 됐다. 그래, 남자가 직장이 좀 시원찮지? 예. 깜짝 놀라는 게라. 예. 자.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지천태죠. 태는 뭡니까? 태토이죠. 그럼 재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산 있다 이 말이야. 무슨 일을 해도 좋은 게 자가용도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집도 좋은 걸 살 수 있고 그죠? 여행도 잘 다닐 수 있고 뭡니까? 뭐든지 잘 먹고 잘 지내는 게 태토이잖아. 특히 아내 이게 아니고 이게 바뀌죠. 그죠? 안에 꽉 찼다. 내 실이. 실랑이 꽉 찼다. 하늘을 당장 하나를 합니다. 저 스카이 헤븐이 아닙니다. 이때는 금과 옥입니다. 금과 옥. 알겠습니까? 금과 옥. 그래서, 우리 한자하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하는 하나 요거 요거 만분의 일 요거 자꾸 주장하면 자기 모양이 좀 나빠집니다. 우리 시사 TV에서 주역 TV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넓게 바다 같은 마음으로 마음 가지를 다 수용해서 나중에 내 공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하늘 기운이 안에 꽉 찼어. 금과 옥이 꽉 찼어. 바깥은 뭡니까? 남한테는 내놓고 자랑 안 해. 자, 이거는 뭐다? 천지비는 뭐다? 이 비색한 기라 뭐다? 안은 텅텅 비어. 통장에 돈이 없어. 그죠? 집에 띠거리가 없어. 겉에는 뭡니까? 잘 나간다고, 어? 하늘처럼 금방 떨고 댕기는 거라. 이게 하늘인데 중천 근할 때 근자 썼죠. 근. 근에 있는 방향이 뭡니까? 금방이잖아. 그죠? 금방 떠는 거야. 하늘이라 하는 건 여기 와야 좋잖아. 하늘을 밖에 내놓고 막 보인다, 이 말이야. 어? 남한테 밥 한 끼 못 사. 그죠? 형제 간에 부조도 못 해. 부모도 못 모셔. 그죠? 뭐, 그러면, 알만하잖아. 그렇기는 지금 풍지관께도, 지금 여기를 지금, 이 아가씨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 아가씨한테, 자, 이 사람아, 요 풍지관계 같으면, 아내에 보면, 여자제 땅이니까, 예, 이건 니다. 여자 니다. 처자, 노처자 니다. 니가 꽉 차고 있네. 다시 한번 결혼을 하면 니가 이 집을 이끌어 나가야 되네. 지천태는 뭐라고요? 남자가 이끌어 가잖아. 남자가 이끌어 가잖아. 남자가 돈을 벌어가 집에 갖다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남자 큰 소리 치고 살잖아. 그런데, 우에도, 우에 남자의 세계도 네가 치고 넘어갔네. 그러니까, 땅 위에, 이 땅 위에 나무를 심고 있는 격이네. 나무를. 이게 아까 풍이 나무라고 그랬죠. 풍은 나무예요. 예, 나무를 심고 있는 게 네가 토의 영양분으로 나무를 키우네. 예, 그럼 직장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그래 알고 결혼해래. 알고 남편 돈 벌어오느라 능력 있니 없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너는 지금 요걸 보고 가야 된다. 보고 알고 가야 된다. 그걸 모르고 당장 남자 좋아서 가면 결혼 그날부터 뭡니까? 현실이 도래야 되는데 현실이 이렇게 맞으면 뭐고? 아, 여자라 하는 게 본성이 뭐고? 남자에게 조금 뭐 의지를 해서 남자 도우면서 살고 싶은 거 아이가? 근데 이건 그게 안 된대. 여자가 살림을 해야 된대. 남자는 폼 잡고 산대. 남자는 위에서 나무가 펄럭거리듯이 바람을 이렇게 바람이란 말이야. 바람. 바람 일으키듯이 산대. 바람 좀 피운대. 나무는 가고 가만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부으니까 나무가 흔들리잖아. 그래서 더는 얘기 안 하겠는데 지금 이 남자 되는 사람을 다그치면 안 된다. 이 사람 성질이 있는 사람이다. 조용하게 명상이나 하고 철학이나 하고 종교나 하고 산보하기를 좋아하고 산타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데 알았습니다. 예. 결혼 현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락이 없네요. 예.